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와 크립토 시장을 알아보는 크립토 차이나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요 최고의 중국 경제통 최순중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발음 이게 억양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발음 아주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굉장히 네.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니하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 경제 상황 숫자로 좀 알아보고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콩의 JPX 거래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지금 걸려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위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시작을 해보죠. 홍콩이 사실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합법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두 군데가 이제 실제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JPX 거래소라는 곳이 튀어나와서 뭐 JPG 사진도 아니고 문제가 됐습니다. 홍콩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 피해 신고액이 2천억이 넘었다.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JPX 거래소 먼저 어떤 거래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JPX 거래소는 홍콩에서 운영되는 일본계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합니다. 예. 홈페이지 공지를 보면요. 지난 2020년 1월 24일에 공식 출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업체는 2019년도에 두바이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설립자는 도쿄대학에서 인공지능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문 투자 펀드와 협력하고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JPX는 굉장히 최근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홍콩 섬에 있는 코즈웨이 베이에 건물 전체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월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무려 5억 7,7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월 임대료가요? 네. 1년이 아니고? 네네. 1년도 비싼 건데 월 임대료를 5억을 내고 있었다고요? 네. 그 정도로 최근까지 잘 나가고 있던 그런 거래소였습니다. 뭐 말로는 사실 뭐 일본계인데다가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 라이선스를 또 받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도쿄대 인공지능 박사가 설립을 했고 월스트리트의 투자펀드와 협력을 하고 아주 그럴싸합니다. 이렇게 뭐 잘 운영이 되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지난 그 13일 날 예. 홍콩 증권선물감독관리위원회라는 곳이 하나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예. 그래서 JPX라는 이 거래소를 콕 집어서 JPX 그룹 산하의 어떠한 회사도 SFC에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네. 홍콩에서 가상 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신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경고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발표하던 당일날 바로 홍콩 경찰이 사기,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 등록, 그 다음에 불법 자산 양도 이런 그 등등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은 지난 6월 1일부터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반드시 SFC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JPX는 그런 거래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이고, 뭐 혐의만 보면은 사기 있죠. 페이퍼 컴퍼니 있죠. 불법 자산 양도. 그러니까 불법 거래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온갖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문제가 된 이 거래소 JPX가 예전에도 투자자 경고가 이미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 7월 8일 날 그 SFC의 홈페이지에 이 거래소가 무면허 의심 거래소로 등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홍콩은 이제 2002년 초부터 현재의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를 이제 마련하는 그 입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전체 내용을 낭독하는 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독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독회가 작년 7월 6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인 7월 8일 날 SFC는 JPX 거래소를 무면허 및 의심 거래소라고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SFC가 홍콩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승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상자산을 상품을 팔고 있는 걸로 보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토큰 2049라는 사실상 전 세계 글로벌급의 이제 크립토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네네. 또 이게 들어왔었다면서요? 네네. 그 JPX가 홍콩이나 대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 2049에 플래티넘 파트너로 참여를 했고요. 무려 플래티넘. 네네. 뭐 골드, 실버 이런 거 아니고요. 네네. 네. 플래티넘 파트너로 참여를 했고 지난 9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대규모 부스를 차렸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는 이제 당연히 엄청 많은 직원들이 동원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10만 USDT 상당의 뭐 경품을 증정하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그 홍콩 SFC가 이제 이 거래소에 대해서 경고 성명을 발표한 그날이 13일이었습니다. 13일인데 이 토큰 2049가 13일, 14일 날 열린 거잖아요. 네네. 난리가 났겠네요. 그래서 13일은 그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예. 오후에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14일 날 현장에 저희 뭐 기자도 갔습니다만 예. 현장은 텅텅 비어 있고 정막 강산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뭐 그냥 런했다, 네네. 도망갔다 이런 네네.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10만 불의 이벤트를 걸 정도면 굉장히 사이즈 크게 많은 것들을 프로모션 해왔던 그런 거래소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사건 기사로 지금 뒤덮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JPX가 그래요 뭐 불법 거래, 이제 무면허 운영을 했는데 홍콩 경찰이 이렇게 빨리 이 혐의를 잡고 이제 관련자들을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디까지 지금 수사가 이렇게 빨리 된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홍콩 경찰의 이런 빠른 수사 이걸 보면서 빠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빨라요. 네, 네. 우리 경찰도 제발 이 암호화폐 이 업계에서 벌어지는 스캠 사기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것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수백억대의 그런 사기 사건이 터져도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1년 2년 허송세월아 하는 경우가 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도 묵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SFC도 그래서 이 거래소 자체는 무면허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 감독 권한 밖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나서서 사기 사건으로 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13일 날 이 경고 성명이 나가고 닷새 만에 8명의 인플루언서가 일단 18일까지 체포가 됐습니다. 어휴, 많이 잡혔네요. 닷새 네. 만에. 그리고 20일 밤까지도 또 추가로 사기 공모 혐의에 연루된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체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홍콩 경찰이 피해 신고를 접수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20일 오후 5시 현재 2086명이 접수를 해서 총 13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00억 정도에 달하는 이런 피해액이 지금 접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한 곳에서 취합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뭐 피해액이 2200억 원이 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보면은 가게를 지금 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건 OTC 회사인가요? 네, OTC 거래소들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8명의 인플루언서가 네. 체포가 됐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OTC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실제 거리에서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 가루 그 다음에 프리실라가 운영하는 또 코이너라는 이런 OTC 매장, 그 다음에 텅클럽 이런 여러 곳들이 동시에 이제 경찰과 군인이 동원돼서 셔터를 따고 예,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은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없잖아요. 뭐 서류가 오고 가고 이제 뭐 공지가 되고 이런 정도인데 여기는 뭐 거의 경찰 특공대 수준이 투입돼 갖고 대대적으로 지금 검거를 하는 거 보니까 홍콩 내에서도
이 JPX 거래소의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2200억 지금 이 상태에서 한 푼도 투자자 피해자들한테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홍콩 최대의 가상자산 관련된 거래소 사건이 될 겁니다. 자, JPX 거래소 관련해서만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20일부터는 또 접속이 이제 차단이 됐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20일 홍콩 증권선물감독위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현지에 이제 통신사가 네. 예, JPX 이 거래소에 대한 모바일을 통한 앱 접속 그리고 사이트 접속 이걸 차단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인터넷을 통한 웹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혹시라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워낙 글로벌하게 여기저기 계시거든요. 미국도 많이 계시고 궁금해서라도 JPX 들어가 보시는 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혹시 뭐 구경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주의를 하셔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JPX 사건이 홍콩에서는 거의 사회적인 문제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체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계속 홍콩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네네네.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틀 동안 그 홍콩 최대 포털이죠 야후 홍콩에서는 예. 뭐 이 사건이 그 이틀 연속 검색어 1위에 지금 올라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체포된 인플루언서 8명은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상태이고요. 예. 10월에 다시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이분들을 통해서 JPX의 핵심 관계자들의 네. 커넥션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 2049 그 행사장에서 이들이 이틀째 되던 날 바로 잠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홍콩 경찰이 직접 수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싱가포르 현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과 그 사법 수사에 공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또 자금 문제도 문제인데 투자자들이 일단 거래를 하면서 이제 묶인 자금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이고. 매우 큽니다. 네, 얘네들도 그 우리 델리오나 하루 인베스트 사건처럼 그 운영하는 자금을 뭐 시장 조성자에게 맡겼다든가 네. 외부에다가 또 맡겨서 아마 운영한 흔적들이 조금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돌려받더라도 전체 금액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뭐 홍콩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면서 조건이 투자자 보호에 따른 이제 예금자 보호 같은 조치죠.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허가가 된 두 군데 거래소에서는 그게 되는데 이런 JPX 거래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실상 보호가 어렵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그 홍콩 금융당국의 그런 그 관할이 있지 않습니다. 예. 면허를 가진 거래소는 SFC가 당연히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뭐 어떤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경찰 관련된 예. 사법적인 그런 사안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또 이제 기반이 또 홍콩에 있는 건 아니니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인터폴이 출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제 한국인 분들 중에 피해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앞서서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토큰 2049 행사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직접 등판을 했어요. 네. 등판을 했는데 여기서 한 얘기가 이제 싱가포르 얘기도 했겠지만 뭐 다른 데서 했겠지만 홍콩 얘기를 또 했습니다. 홍콩의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가 문제다. 이런 논점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개발자입니까? 근데 이제 정책 얘기를 했다 보니까 좀 호기심이 갑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매니아잖아요. 네. 예, 개발자고. 그래서 비탈릭이 특정 국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사실상 최초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의 발언이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홍콩은 지난 6월 1일부터 이제 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예. 이미 이제 두 개 거래소가 라이센스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개의 거래소가 이미 그 라이센스를 받기로 사전 승인을 받았죠. 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비탈릭은 홍콩이 이런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가도 중국이라는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변덕스러운 형님이 마음을 바꾸면 홍콩이 꼼짝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준준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쪽이세요? 홍콩이 그래도 잘할 것이다. 중국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중국이 기침을 하면 영향을 받겠죠. 예. 그렇지만 당분간 시간은 홍콩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홍콩 편이다. 무슨 어디 뭐 사자성어에 나온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네, 당연히 비탈릭의 우려처럼 예. 홍콩의 이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정책은 언제 달라질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그 2019년, 2020년 이때 홍콩에서 거센 민주화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중국이 포괄적인 이런 국가 보안법 이런 거를 홍콩에다가 이제 도입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거는 항상 홍콩에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경제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운신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세계 금융 중심에 될 수 중심지가 될 수는 없지만 홍콩이 그런 역량과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을 항상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사실 뭐 영국이 이제 중국의 홍콩을 이양하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한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확실히 이제 홍콩이 세계에서 이제 탑 레벨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파이낸스의 중심지라는 소리를 명확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거를 보고 앞서서 이제 상하이라든지 다른 곳에 이제 금융 중심지를 좀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앞으로 홍콩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좀 더 쓸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동의하시죠? 뭐, 네, 좋은 관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홍콩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이냐 이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시간은 홍콩의 편 뭐 네. 이거 있는데 세 가지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홍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의 통풍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홍콩이 아니라면 중국은 본토인들에게 직접 가상 자산의 문을 열어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투기와 사기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중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외로 나가겠죠. 네, 해외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바람구멍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통풍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틀어주려고 해도 숨구멍은 좀 열어주고 네. 살려는 놔야 되는데 암호화폐에 있어서 중국이 정말로 철저하게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암호화폐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홍콩은 테스트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홍콩에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면서 글로벌화된 표준을 정착시키면 이거를 다시 본토로 이식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테스트를 거쳐서 현지화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미국과 선진국에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이런 상품들이 미국의 승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자산 클래스
클래스로서 당당히 등장을 하면 중국도 시장의 충격 없이 슬그머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죠. 홍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서구권과 기존의 이제 중국 계열의 금융사들이 짬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규제를 굉장히 잘 조합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암호자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런 액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비탈릭 부테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홍콩이 중국의 입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요 얘기인데 요 얘기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홍콩은 당분간은 안정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를 재탈환하겠다 라는 이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주류 금융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순간 최소 중국의 홍콩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중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인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콩 당국이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발휘하지 않더라도요. 예. 당분간은 이런 안정성이 바로 이런 세 가지 말씀드린 이런 기조에서 계속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중국도 암호화폐를 하지 말라, 채굴도 하지 말라고 이제 내쫓은 게 2021년 9월인데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우리나라나 유럽에서 이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움직임이 있으면 중국만 안 하면 뒤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연구가 덜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조금씩 타진해서 만약에 도입이 됐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중국 본토 사람들이 이제 홍콩을 어떻게 보냐. 홍콩이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이렇게 자기들 걸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 중국 본토인들은 지금 암호화폐 채굴이나 예. 비트코인 거래가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VPN을 통해서 지금 거래소들을 해외 거래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그리고 이쪽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언제든 우리는 노마드가 될 가구가 되어 있다. 어디서든 일하고 살 수 있다. 네네. 특히 이제 지난 9월 초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 제가 이제 많은 중국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이들에게 제가 어디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면서도 네.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저는 노마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중요하지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금지 정책으로 중국을 떠난 이제 본토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들이 중국이 이제 우호적으로 돌았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오지 않으면 해외에 여전히 머물러서 거기서 사업을 하겠죠. 홍콩을 기웃거리는 이제 중국 프로젝트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이들은 홍콩의 행보에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다. 네. 지금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 대부분이 싱가포르, 두바이, 심지어 런던 같은 곳에서 비싼 물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홍콩도 물가가 사실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책이 변했고 그리고 자국어를 쓸 수 있다라는 이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홍콩이 만약에 열려있다 그러면 금상첨화라는 것이죠. 좋겠네요. 고향에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본토 중국인들도 즐겨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산업에서 확장 공간도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홍콩을 세계 최고의 뭐 블록체인 도시로 만드는데 뭐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면 그때는 본토로 돌아가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들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엿보였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이 본의 아니게
이제 중국에 있는 암호화폐 개발자나 이제 업계 사람들을 글로벌화 시키고 있군요. 훨씬 그렇죠. 더 인사이트가 깊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융환향을 하면 오히려 중국이 나름의 성과를 뜬금없이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네.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중국 그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서울 살기 좋다고 하네요. 아, 서울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좋군요.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크립토착이나 이번에.